안녕하세요. 이전 동영상에 이어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인 한 개일 때는 각각 내가 하나씩밖에 가지고 올 수밖에 나만 가지고 올수 있죠. 상대방은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나는 두 개, 나는 2, 7, 40, 0, 40, 19. 상대방은 계속 0000입니다. 그 다음에 코인이 두 개인 경우. 자, 그럼 상대방 2하고 7이 있을 때 상대방은 2를 주면 되죠. 나는 7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7하고 40 있을 때는 내가 40 가지고 오면 되고, 40하고 19 있을 때도 내가 40 가지고 오면 됩니다. 두개 중에서 맥스, 큰 값은 내가 가지고 오면 되고, 민값, 작은 값은 상대방한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개인 경우가 여기부터가 실제로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2, 7, 19. 아, 2, 7, 40.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세 개를 할 때는 물론 여기에 제가 알아보기 쉬우라고 문제에다가 40을 넣어놨어요. 40 무조건 가지고 오면은 이기잖아요. 네 개 있을 때. 그렇지만은 여기 2, 7, 40이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한 경우도 있고, 뭐1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참조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인이 세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2740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74019, 이렇게 여기 두 칸을 채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채울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총. 항상 이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부터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면 총두 가지 선택지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 내가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느냐, 혹은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느냐, 이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2를 가지고 와요. 자, 2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상대방은 7하고 40 중에 골라야 되죠? 그럼 상대방은 40을 가지고 갈 거고 나는 7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2하고 7이 되겠고 상대방은 이렇게 4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2, 7, 40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40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대신에 뭐 vs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40을 가지고 오는 경우, 자, 여기 내가 40을 가지고 오면 상대방은 뭐 7하고 2 중에서 큰거 가지고 가겠죠. 그래도 7, 그 다음에 나는 뭐 2,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9가 되고요. 여기서는 9가 되고 상대방은 40이 되죠. 그리고 나는 42가 되고 상대방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가 40, 이렇게 42를 40하고 2를 가지고 와서 나는 42가 되고 상대방은 7을 주는 게 최적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할때 앞에서 했던 것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참고를 할수 있냐면요. 자, 2, 7, 40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내가 2를 가지고 왔습니다. 2를 가지고 왔으면, 자, 상대방은 요 7하고 40둘 중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상대방이 가져가고, 최적의 선택은 상대방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쁜 거를 나를 주겠죠. 숫자가 높은 건 상대방이 가져가고,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상대방이 나를 줄 겁니다. 자, 그거는 어딜 보고 알수 있냐면은, 자, 여기 2, 7, 40, 19. 이거일 때, 여기 7하고 40, 요거인 경우, 내가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 7하고 40 중에서 선택을 했었죠. 자,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7하고 40 가지고 선택했던 게 어딥니까?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를 7하고 40을 가진 경우에 어떤 최적의 결과를 계산을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는 내가 선택을 먼저 할수 있었던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요두 개의 숫자를 남겨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 중에서 작은 거를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중에서 작은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 거에 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 이렇게 인덱스로 하면은 0번, 1번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할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거 두 번째죠. 그래서 이게 7입니다. 7. 그 다음에 상대방은 40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vs 40.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거 되시겠죠? 또는 이거 5화예요. 5화. 이제 5화. 또는 그 다음에 내가 40을 가지고 온 경우가 있겠죠? 40. 자, 여기 2740에서 내가 40을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남겨주는 거는 2하고 7을 남겨줍니다. 자, 2하고 7을 남겨주죠. 그래서 이게 40 플러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이거 중에서 작은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나름 여기서는 큰 거로 가지고 갈 테니까요. 자, 근데 이걸 한 건 어디죠? 요거 한 거는 여기 요 칸의 그 왼쪽입니다. 왼쪽. 자, 여기도 왼쪽 거 거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2예요. 2. 그 다음에 vs 그 상대방은 7을 가지고 갈 테니까 이렇게 7 이렇게 주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거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자, 왼, 여기는 이게 왼쪽 거죠. 왼쪽 거. 왼쪽.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른쪽. 아, 이렇게만 할게요. 넘어가니까 왼, 오른 이렇게만 할게요. 자, 왼쪽 거 플러스 아래 거의 두 번째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거 플러스 왼쪽 거. 오른쪽 거를 선택을 했으면 이 왼쪽 거 두 번째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앞으로 어떤 모든 과정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해볼까요? 자, 여기서 40 오른 여기 왼쪽 거는 2죠. 2 코인스의 왼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이게 글자를 키워야 되니까 자, 코인스의 왼쪽 거 2하고 40 중에서 내가 2를 가지고 왔습니다. 2 더하기 아래 거의 두 번째 7이죠. 그럼 여기는 이거는 9잖아요. 9. 이거는 이제 9대 40이 나와요. 40. 아, 9대 40. 메모할 데가 없네. 이게 화면이 9대 40. 자, 그다음에 여기는 40 플러스 왼쪽 거 두 번째니까 왼쪽 거의 두 번째 2죠. 그럼 여기는 42죠. 42. 그다음에 42대 상대방은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내 거는 9하고 42 중에서 여기다 맥스를 취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맥스. 9하고 42 중에서 맥스 값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럼 맥스 값이 4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42가 되는 거면 이제 상대방은 7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렇게 7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 식을 바탕으로 나머지 것도, 다른 것도 좀 해볼게요. 자, 이 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요 칸. 여기. 요 칸이고, 요 칸은 어디냐면은 7, 40, 19일 때에요. 자, 7, 40, 19일 때 이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왼쪽 거죠, 이제. 여기 아까 2였는데, 여기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의 두 번째. 자, 이 칸에 아래 거의 두 번째, 19네요, 19. 자, 요 칸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아래 거의 두 번째. 아, 다른 색으로 할게요. 다른 색. 아까랑 좀 헷갈리니까. 연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40인데, 아래 거의 두 번째니까 19죠. 그럼 7 더하기, 여기는 19가 되겠습니다. 19. 그 다음에 vs 7하고 19. 자, 내가 이게 7하고 19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40을 가져가겠죠. 그럼 여기는 19대 4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해보죠. 또 내가 오른쪽 거 선택하는 경우, 여기서 오른쪽 거는 또 19예요. 여기가 19고 오른쪽 거 골랐으면은 왼쪽 거의 두 번째. 자, 이 칸의 왼쪽 거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 왼쪽 거 40하고 7 있는 것 중에서 얘예요. 얘. 아까도 참조를 했는데, 자, 얘죠. 얘. 그러면 지금 2가 아니고 얘는 7이겠죠. 7. vs 내가 19랑 7을 가지고 가니까 상대방 또 여기 40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맥스가 여기 19대 40이고, 7 플러스 19니까 26이네요. 자, 26 vs 40. 여기도 뭐 똑같죠? 19 먼저 선택하나, 7 먼저 선택하나, 아까 똑같았죠? 자, 26 vs 40. 자, 그럼 여기 맥스, 여기다가 뭐 26 집어넣어도, 어차피 뭐 맥스니까, 똑같은 애가 들어오겠죠. 여기 26이 됩니다. 26. 자, 그 내가 26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7하고 19를 가지고 왔으니까 상대방 남은 거 40 가져가겠죠. 여기는 4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숫자 4개일 때 마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정리를 좀 하고요. 여기 정리를 하고, 여기 코인이 4개 다 있다. 자, 해가지고 2, 7, 40, 19.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개도 똑같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또 그 요칸하고 요칸을 하면 돼요.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좀 하고요. 여기도 여기 회색으로. 그리고 진행은 요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우는 게, 자, 2칸. 지금 색칠되어 있는 칸을 채울 겁니다. 그, 어떤 거 참고한다 그랬죠? 요거 두 번째 거만 보면 되죠, 우리. 색깔은 요걸로 할게요. 퍼플. 자, 얘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왼쪽 거. 왼쪽 거가 지금 2죠? 여기다가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아래 거의 두 번째니까 40이네요. 여기다 40 집어넣고. versus, 뭐 여기는 뭐 something으로 하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 있나요? 어디 오른쪽. 19. 여기 19네요. 오른쪽은 역시나 19고, 그 다음에 왼쪽 거의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7이죠. 똑같네요, 7. versus 뭐 아무튼 뭔가 있을 겁니다. 자, 물음표.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40이니까 42이겠죠. 42. 그 다음에 여기는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42대 26이 될 거예요. 내가 40하고 2를 가지고 왔으니까 상대방은 7, 19 해가지고 2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42가 되겠죠. 자, 그럼 42하고 26 중에 큰 거, 42하고 26 중에 큰 거는 여기가 당연히 4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40하고 2를 가져갔으니까 상대방은 7하고 19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26.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42를 만들면 40하고 2를 가지고 와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가 아무리 많아지고 해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총 두 칸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두 칸만 보면은 현재 칸을 완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칸이 많아지고 뭐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시간이야 물론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 메모리 연산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의 계산한 것들은 이미 누적이 되어 있고 그 값들을 참고해 가지고 현재의 값을 이렇게 내기 때문이죠. 요것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은 4개로 해봤지만은 6개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